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. 그래서 인터넷으로, 온라인으로 모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취급하는 이 알, 계란이라든가 기러기 알, 오리 알, 뭐 이런 알들도 전국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.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포장입니다. 그래서 포장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, 이처럼 이렇게 계란 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이 박스에 담아가지고 해도 이것이 가는 사이에 충격에 의해서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귀한 종란이 깨지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아주 획기적인 방안, 이것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. 어느 가정이나 이렇게 택배를 많이 받다 보면은 이 스티로폼 박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. 이게 처리도 곤란하잖아요. 그래서 이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서 이 알을 포장해서 보내는 방안을 아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이때 필요한 것이 이 왕겨입니다. 쌀을 그 정미하고 나온 거. 그러니까 벼를 정미할 때 겉껍질이죠. 겉껍질. 이것을 왕겨라고 하는데 이 왕겨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왕겨를 이 스티로폼 박스 바닥에다 이렇게 깝니다. 그러면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겠죠. 이 왕겨는 어떻게 구하느냐? 왕겨는 방앗간에 가면은 이게 처치곤란입니다. 그래서 그냥 무료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. 일부 돈을 받는 데도 있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구하는 데는 별 문제 없고, 스티로폼 박스도 이게 아주 흔한 게 스티로폼 박스니까 또 이거 구하기 쉽습니다. 그래서 이 알을 이제 이 안에다 놓습니다. 그래서 적당한 간격으로, 너무 촘촘히 하면은 이게 또 부딪혀서 깨질 수가 있으니까 한 다섯 개쯤 넣고, 또세 줄로 이렇게 놓습니다. 이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은 이 겨울에 보낼 때이 알이 얼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스티로폼 박스는 보온이 되기 때문에 또 방안이 되죠. 그래서 알이 얼지 않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한번 깔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왕겨를 덮습니다. 충분히 됐죠. 이게 간격도 유지했으니까 알끼리 부딪힐 염려도 없고, 또 위에서 누를 염려도 없죠. 이렇게 해서 또 2층으로 또 싸겠습니다. 이때 주의할 것은 이게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. 이게 누르면은 알에 알하고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누르지 말고 살그머니 놔야 됩니다. 이게 노하우가 되겠습니다. 줄을 잘 맞춰서 멋지게 넣죠. 예, 이렇게 해서 15개, 아래 15개, 2층 15개, 그래서 20개를 담았습니다. 이거 다시 또 왕겨를 이렇게 덮습니다. 그러면 사이사이 왕겨가 채워져 가지고 알끼리 부딪힐 리가 없습니다. 그리고 외부 충격을 오더라도, 충격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 자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왕겨 높이를 어디까지 하느냐
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근데 이 뚜껑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. 뚜껑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, 이 홈이 이 나와 있는 홈하고 딱 맞춰서 이게 덮어집니다. 그런데 홈이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. 이것은 홈이 얕은데, 이것처럼 홈이 깊은 것은 이 덮어도 위가 뜨겠죠.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포장을 해도 흔들립니다. 그러니까 이 높이를 그 이루와 같은 뚜껑이 될 때는 더 위까지 이렇게 왕겨를 덮어줘야 됩니다. 다행히 이것은 이 홈이 낮기 때문에 왕겨를 그렇게 높이 싸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덮고 이제 테이프로 딱 감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겨울에 얼지도 않고 여름에 온도가 높으면 이 알이 변질되게 됩니다. 근데 변질도 막을 수 있고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포장이 다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여기다 물표를 딱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가서 우체국 택배나 아니면 화물 택배로 보내면 됩니다. 오늘은 이 알을 각종 알을 깨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잘 택배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합니다.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